안녕. 방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마치고 일일이 현현철이라요. 뭐해? 나라고 해. 자, 나라고 해. 아씨. 자, 여러분들 저희는 가족이죠. 가족이다. 가족이라고요? 거꾸로 하면 파멀이다. 조카예요. 조카. 저기 위에 있는 사람도 미쳐줘요. 정말 가족같이 넷스 포인. 넌센스로 갈까? 상식으로 갈까? 넌센스. 아, 처음에 가볍게 상식. 아, 상식하죠, 상식. 상식. 서커스 해도 우리 돼. 멤버 중에 제일 멍청한 일을 찾아라. 어떤 거? 오케이. 이건 OX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 아, OX 좀 이따 나올 거임. 근데 그 멍청한 일을 찾아내는 OX. OX. AI. 비 온다. 가는 날이 장난이야. 야, 컨텐츠 하지 말래. 비 오는데. 비 온다. 비 오는 날. 비 오면 컨텐츠 안 함? 야, 닉도 나. 응? 게임 세상과 현실 세상을 구분해야 된다 배웠어. 됐어, 시작해. 미쳤다. 뭐 갑자기 왜? 쿠셔? 이거 왜 보셔? 쿠셔? 갑자기 왜? 아니야. 이거 OX가 아니라서. OX가 아니라서 그래. OX가 아니라. 아, 그래. 잠시만요. OX 방지 중이요. 어허. OX가 아니면은 앞에다가 전등 놓고 빨리 불킨 사람이 반말하는 거 할까? 그러자. 내 맘임. 응? 어? 됐어. 아스 이거 빨리 해. 했어. 응? 빨리 해, 문제. 빨리 문제라고 해. 아니, 주위 안 된 줄 알았지. 빨리 해. 알았어. 뭐 한다며. 해. 했어. 쏘글로고 새끼들. 했어. 준비 하려고. 땡큐. 고. 땡큐. 고. 우리 몇 명이야? 아, 이게. 시무기는 있다, 없다. 근데 이거 상식 왜? 문제인데. 이걸 상식 이거 문제인데. 뭐 하는 거야? 상식 문제. 답이 없을 때 이거 내려서 빨리 키우는 거 아니야? 한 명씩 켜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한 명씩 있어야 되잖아, 여기. 근데 누가 빨리 낸 킨죠? 아, 저... 다 키고 있을 때. 닉돈이 보고 있으면 되지. 야, OX 기준인데 왜? 아니, OX 기준 안 되잖아. 아. 나 봐. 오케이. 아, 뭐, 저 하나씩 있어야 돼? 아, 하나씩 있어. 이거 소피드 퀴즈야? 소피드 퀴즈? 어, 저. 소피드 퀴즈. 소피드 퀴즈. 오케이. 퀴즈. 자. 레드팀 블루팀. 렛츠고. 오케이. 닭이나 오리. 야생 조류 동물들이 걸리는 저요 해마 조류 독감 티바 어? 티바 맞은 아니 맞는데 맞아요. 이게 내가 난이도가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빨리 가만히 자 그래서 내 다음 자 다음 1985년에 나 왜 올라와 있음? 이거 너무 이거 그거야. 아니 이거 지금 멍청이 찾는 거니까 맞춘 사람 빠져야지.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은 해집 증후군 1번 문제가 그게 조류독감이죠 선. 그러니까 이거 그 2번 문제였거든. 응. 새로 지은 건물 안에 거주하는 느낌이 건강상 문제가 되는 불쾌감에 이루어진 무엇? 다시 읽어줄래? 새로운 시 건물 안에서 어.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및 불쾌감. 으로 이루어진 것 근데 미안해, 이거 저기요 잠시만요 응. 이거 최고 멍청이 찾는 거 아니었어? 어 그냥 근데 왜 맞춘 사람이 계속 있어? 그냥 OX하면 안 될까요? 아니 맞춘 사람 할까요? 네 OX하죠 그냥 그냥 내 맘대로 OX 할래요. 네버에 찾아보기 힘드네요. 네 OX해요 그냥 OX하죠. 다선정! 왕 언제 부셔? 아 다 무서워해 주신 양설까지 이거 어? 낙엽 쌉시다. 이거 스위치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수정과 즐겨 찾기 이거 내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어 이거 뭐야? 뭔 소리냐 방금? 나 이거 사라졌어. 뭐가? 어, 원래 사라져야 돼. 됐다 해봐 고고. 아하 어이 뭐야? 아하 문제를 알려져 있어. 어? 오씨 뒷걸음 지쳤어. 누구야? 문제를 알려져 있어. 자 문제. 문제 빨리. 문제. 자 누인이는 예? 자, 노래 지르는 쾌시가 컴퓨터를 살 수 있는 정도다. 아, 노래 부르는 마? 오. OX. 어? 다시. 자 누인이가 어. 노래 지르는 쾌시는 컴퓨터를 살 수 있는 정도다. 오. 어 잠깐 이 형이 내 도로 날.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본체만? 아니, 본체만? 본체만. 오케이. 그럼 이거지. 무슨 소리야? 이거 자동인데? 아니야. 아니 내가 알아. 아니야. 못 사.
맞아, 할 수 있어. 못 써, 못 써. 하나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닉돈. 응? 그러니까 거의 컴퓨터 산다면 거의 평균적인 거의 평균적인 보급 거의 보통 컴퓨터의 가격이지. 너 30 아니야? 2-3만 원 정도. 2-3만 원 정도? 뭔 소리야? 어? 2-30만 원 정도? 아니지. 야, 그럼 야, 그 정도가 본체면 최저인데. 최저 컴퓨터 맞잖아. 맞잖아. 아니야. 이건 거의 보통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본체 아니야. 거의 컴퓨터라 했잖아. 아니. 그거 본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거의 산다 봐. 거의 산다 아니, 하면 이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잖아. 출제자가 누구야? 그거 아니야. 아, 미친놈이? 아, 출제자가 저 형인데 저 형 거의 기준이지. 보통이면 한 60-70만 원 한다고. 내게 보통 컴퓨터 돼. 자, 님 삼아 기준. 뭐? 님 기준 뭐냐고요? 님 기준 아, 님 기준 뭐냐고요? 뭡니까? 30. 오케이. 아, 야, 최저로 맞춘다고? 답 나옴. 어? 최저 20. 야, 그러니까 최저 가격을 맞춘다고? 보통 성능의 컴퓨터가 아니라 최저. 보통 성능이. 이자 2-30만 원대 컴퓨터면 야, 그거 사운드 카드도 없겠다. 그래픽 카드. 비싸. 비싸잖아. 야, 그래픽 카드가 10만 원인데 2-30만 원도 넘어가는데. 있잖아. 있어. 내가 지금. 아,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누이나 너 30만 원 이상 질렀니? 아니, 20만원대 컴퓨터가. 말해봐, 너 30만원 이상 질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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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본 걸로 알아. 여기 맞네. 야, 근데 아니야. 성능을 보통 걸로 해야지, 최저로 하면. 아니, 애초에 닉돈이가 20만원짜리 컴퓨터 아니야? 야, 최저로. 야, 컴퓨터를... 야, 최저로. 맞네. 야, 최저로 하면 얘 것도, 얘도 살 수 있어, 얘도. 아니, 닉돈이 애초에 보통 컴퓨터를 안 하고 그냥 컴퓨터 했잖아. 내가, 컴퓨터로 했죠. 그래. 근데 중요한 게 아, 그래. 나 50만 원, 60만 원 질렀어. 5-60만 원. 10만 원. 야, 누이는 5-60만 원 질렀습니다. 야, 씨. 야, 진짜 10명을 받쳤어. 아니, 나 솔직히 말해. 나 그 정도 예상 안 했거든. 50만 원 질렀어. 야, 20만 원 되는 줄 알고. 50만 원 질렀다, 그게. 저리가 미안하다. 나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이제 내가 문제 낼래. 내가 문제 낼게. 올라와 봐. 올라와 봐. 아, 너 내려가. 너 역할 끝났어. 네가 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문제 즉석이야? 그럼 문제 즉석이야. 지금 OX를 할 예상을 못했어. 제가 맘대로 정했어. 뭐 50만 원 이겼더니. 에바야 넉넉하게 해줘. 잠깐만, 여기서 문제는 그래 그거 골라가지고 문제 내봐.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맞아, 전화 쉬운 게 아니네. 어? 맞지? 아, 문제는 뭔가 답을 정해야 돼. 그 문제 내는 사람이 문제인데? 라임? 랑키 오빠의 드립은 아니야, 드립이 아니야. 나 진짜 말한 거야 그냥. 10점 만점에 근데 1점. 이게 문제를 뭐 한 사람만 딱 지목해서 하면 그 사람만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상식 그런 걸로 하라고. 상식으로 하면 되지. 상식 너센스 이런 것도 OX 가능해. 네, 한 사람을 지목하면은 그걸 자기 기준으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와 너. 야, 그러니까 그 사람 기준을 자기로 잡아. 이러시. 정신 차려. 아, 형? 누구를 기준에 삼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을 잡든가. 공통적인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님. 누이나? 그럼 상식으로 할게. 상식. 벌써 처음에 뽑? 오케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갔다 자, 여러분들 공간 상식적인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빨리해. 자, 이거 내면 소화될 수 있는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알아? 그럼 그 그림은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어? 5초 줄게. 5. 아, 이거 아니, 이거 오해자. 미안해. 미안해. 고디. 엑스 시대 만들어졌다. 엑스. 오케이. 알았어. 그럼 제일 대표적인 게 고래는 고기가 맞다 아니다. 뭐라고? 고래? 그러니까 고래는 고기. 에이, 이거는 씨. 아. 이거는 고래가 이거는 고기. 이거 틀리면 진짜. 그러니까 육류일까 어류일까야. 육류일까 어류일까? 뭐라고? 육류일까 어류. 아니요. 어디가 어류고 어디가 육류야? 그러니까 고기냐고, 그러니까 육류냐고. 그래. 그러니까 어류라 생각한 사람 와 X로 가라고. 고래는 육류지. 고기란 게 뭘 말하는 거지? 자, 끝. 그러니까. 뭐야? 뭐 고래도 살팜? 이거 포유류 아니야? 포유류 아니야? 야, 왜 이렇게 문제 내기 힘든? 고래는 포유류고 육류 맞아. 그래. 맞아, 빠가들어. 아니. 그래, 네 빠가라고 신문. 뭔 아니야 너. 말에 의미가 없네.
고기라며. 고기면 물고기라는 거 아니야? 그게 내가 말했잖아. 고기라고 생각. 아, 아니 고기 어류 어류라고 생각하는 사람 X오라 했잖아. 그래. 이거 귀에 어미가 없네. 아니. 말이야. 없네. 문제를 이상하게 냈어. 아, 내가 문제 낼래. 아, 고기 솔직히 육류가 아, 뭐야 씨. 뭐 씨. 아니 야 님은 삼겹살 파티 할 때 생선 구워 먹어요? 이 누나는 왜 잠수야? 솔직히 애매했다. 아니에요. 야, 이거 애매했냐? 닉도나? 아, 엄청 말이 이상했어. 아니야. 나만 이해했어? 말이잖아. 아니야. 나 이해했어. 나는. 어리라고... 아니 근데 고기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육류라 그래 줬잖아. 육류라 했잖아. 그러니까 육류라 했잖아. 육류가 포류 그러니까 소고기 막 이런 거고 어류 쪽은 그거지 물고기. 어패류. 내가 말했잖아. 어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엑스로라고 분명히 다섯 명이 줬어.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자, 아니 얘를 못 내고 여기 내놓고 지나가서 빨리 해. 근데 문제 내는 순서 어떻게 돼 있는? 이거 그냥 막 하는 거야. 바로 막. 이거 짜야겠다. 이거 그냥 굳이 정확하게 다 짜놓게 이거. 자, 이하나 내와. 자, 이하나 해. 내려 이거. 맞아, 이거 내려 이거. 내려. 얘 잠수 떴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네. 실제로 땅 속에서 여름잠을 자는 물고기가 있다 없다. 이제 당연히 이제 야 라임 좀 그럼 저러 봐. 이제 됐어. 됐다. 우여 야 네? 울리지 마. 잠깐 기다려봐. 이 누나도 보낼라. 이 누나 보내. 이 누나 여기서 뭐 합니까 여기서? 자 정답 뭐예요? 정답은 오. 에이 멍청한 거 진짜. 멍청한. 무슨 일이 있어? 우리 과수밖에 사이 멍청한 거 진짜. 머리 과수밖에 없어요. 자, 시작하시. 다음 문제 낼게요. 나 왜 이렇게 동물 문제 좋아하지? 빨리. 자, 적어 줄게. 알람하면 안 되는 거야? 알람하면 안 돼요. 알았어? 방송 중이에요, 님. 알았어. 벙거래는 최대 9m까지 큰다. OX. X. 왜 다 동물 얘기야? 난 동물에 대해서 모르는데. 오. 멍청하니까. 야, 전화 좀 해봐. 3, 2, 1, 0. 네. 정답은 5입니다. 벙거래 9m까지 커요. 멍청한 자식. 어, 멍청한 자식. 맞춘 애들한테 그래. 너 클 수 있지 않음? 어? 너 클 수 있네? 누가 자꾸 나 때리냐? 평균이 근데 평균이 3. 누가 잠수 타래? 저 올라가. 이번에 제가 내볼래요. 왜 못 때리게 돼? 루이님 문제 낸다고? 네. 잠수 타놓고? 그럼 내가 내가 말했잖아요. 아저씨 갔다 온다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내는 문제는 절대 뭐 이상한 걸 막 그만치세요. 유도한 게 아니라 네, 빨리 해. 자연의 섭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빨리 하세요. 반달과 순금의 금일 시간은 1시간이다. OX. 아야. 여기야. 뭐라고? 문제 반달 다시. 반달과 순금의 금일 시간은 1시간이다. 아니야. 여기야. 뭐 꼭 문제를 내도 저런 문제를 내도 문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를 너무 아니 한 시간이다 여기야. 나 정확히 몇 시간인지 알아. 다 해두나? 어? 아니 문제를 내도 왜 저런 문제를 내. 아니야 여기가? 자 여기가? 자, 여기가? 됐어. 네, 정확히 반달가슴의 시간은 2시간 30분 동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존나 빠르게 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에버랜드 가서 목격했습니다. 에버랜드 가서 사파리에서 그냥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니 그럼 에버랜드 가가지고 2시간 30분 동안 그것만 본 거야? 그거 보려다가 기사 아저씨께서 못 보겠다며 나오셨습니다. 저기 호랑이 가는 거 봤어요 저는. 나 좀 물려줘라. 물려줘? 어. 아니 자기 쳐서 씨발놈아. 아 뭐야? 존나 올려달라며. 아니 졸라. 여기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려줬잖아. 아 그 내가 낼래. 응? 내가 내. 나 뭔지 한 번만 내고. 알았어. 빨. 아니 에버랜드 가서 봤다는 게 더 웃겨. 아니 디자인.
진짜 볼 것만 봤네. 진짜 볼 것만 봤네. 자연의 섬들을 느끼고 끝내주더라고. 너 소가 팔린 거 아니야? 아니 덕 쪽팔린 거 뭔지 알아? 문진이 소가 치고 덕 쪽팔린 거 내 친구 친구 같이 보러 갔거든? 정확히 곰이 움직일 때 내 친구가 졸라 크게 오 막 이래가지고 문제라네. 그래 다음 문제. 다음 문제. 하다가 그, 정력이 됩니다. 그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은 같이 살 수 있다 없다. 같이 사는 사례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 난 무조건 맞지 이거. 육식 동물과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거 틀리면 내가 손모가지 떠는다. 자연에서? 자연에서. 어, 자연에서 난 봤어. 난 분 봤어. 저 틀리면 내가 손모가지 건다. 자. X가 오케이. 없다지. 어. 있어요. 그 코뿔소와 치타가 같이 사는 데가 있어요. 아, 그리고 내가 또 영상에서 봤는데 호랑이가 너 왜 여기 있냐? 사자가 야, 너 거기 봐야. 사자가 사슴을 너 왜 일로 갔냐? 사슴을 보호하는 것 영상도 있어. 이응. 네. 그래. 다음 문제 내가 낼래. 올려줘. 심은 이상한 거 되면 자르자 그냥. 오케이, 올려줘. 애들이, 우리 애들이 안 움직여. 나 때렸어. 어, 미친 누나. 어? 뭐해? 문제 뭐 있어요? 콜라. 이누 뭐 하길래 가만히 있다가 누가 때렸는지도 못 봐. 그러니까. 많이 아파 보여. 아 진짜 내가 아까 때렸어. 누나의 방식. 누나의 방식이. 내가 여기서 내면 되니까. 어 네. 야 목소리가 바뀌었어. 나 콜라 먹다가 아 진짜 진짜 말했잖아. 아. 여기요 그 라임 형 저 가만히 있는데. 시작하시죠. 네 뭐바지 라임이 밥. 자 아 최소 나와 관련된 거를 할게. 그래. 아 아주 유사한 문제 아까 전에 수달은 범고래 코딱지입니다. 네 오네요 이거 딱 봐도. 그러면 범고래가 코풀 때마다 수달이 발사되는 거예요? 그 범고래 숨쉴 때마다 수달 뿜음. 졸라 지겹겠지. 집어 빨리. 아 빨리. 잠시만요. 아이 너가 할 때 수달은 범고래 코딱지입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310호다. 저 찾아봤는데. 아야 이씨발아. 야. 아니 쉬지 마. 어떤 새끼야. 나 쉬지 마. 알았어. 야 그러면 홍학은 씨발 천년 길르면 2,687년도. 알았어. 아니. 루이는 천년 길르면 2,600만 원. 알았어. 만원이요? 나 사갈 사람. 씨발 어떻게 보여 얼마나 돼? 2,600원이요? 나 문제 낼까? 어 해. 잘 올라갔다. 자 지금부터 열 응? 빼꼼. 자 우리 학교는 빼꼼. 식당이 있다 없다. 식당?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미친놈아. 잠시만 식당이란 게 급식실 말하는 거야? 응? 아니 또 저거 풀라고 하는 새끼가 있네 저거. 맞춰봐? 급식실을 말하는 거 그건 알려줘야 될 거야. 야 이거는 상식이나 넌센스가 급식실. 아니야 이거. 내 맘이야 내 문제야. 네 찍어봐. 야 나 알아. 야 닉돈이 학교 시골에 있어. 안 먹을 거 같단 말이야. 그치 있을 거 같아. 닉돈이 학교 저 형은 있어도 안 먹을 거 같은데 있을 거 같아. 닉돈이 학교 시골에 있다니까. 야 시골 학교에도 급식실 시골에도 급식실이 있어. 급식실 있어. 아니야 거의 다 막 배고프면 막 물값 고등학교인데 급식실에서 막 물 먹고 막 그러지 않냐? 급식 먹고 고등학교인데 야자를 시키잖아. 밥을 주겠지 설마. 아, 하루 두끼라 닉돈 싫었겠니. 교실에서 방문해서 우리 학교 교실에서 먹고 슈발 5초 줄게요. 오 자 쳐주세요. 2 1 땡 피보. 자 이 형은 뭐야? 이 형은 뭐야? 없어요? 학교가 왜? 있냐? 학교는 학교는 있네. 이놈의 이 애미나 이거 너 애미 진짜 개쓰레기다. 학교가 있냐래 슈발. 근데 나 싸딩이 맞을 거 저거.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있어 없어? 없어? OX야. O야 X야. 그러니까 X 아니 X가 정답인데 우리 학교는 없어? 어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붙어 있어. 아. 네. 아, 그래서 중학교 가서 밥 먹는다고? 중학교 가서 밥 먹거든? 근데 먹는 사람 있어?
거의 안 먹지 않냐? 고등학생 때 거의 그럴 텐데. 나가서도 더러워서 안 먹겠다. 나 배달 시켜 먹. 솔직히 말해, 나 배달 시켜 먹어. 군대 치킨에. 매일 매일 한 끼를? 아니 매일 안 먹어. 아, 나 매일 먹는 줄 알았대. 어. 자,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문제 하나만 내볼게요. 네. 자 내려가 봐. 응. 내려가 봐. 야야야, 너 있잖아. 응. 너 강냉이에 고춧가루 꼈어. 괜찮아. 피난 거 아님? 내 고춧가루야. 이따 먹어. 너 이 누나 때렸지? 너 가, 내가 문제 낼 거야. 깍두기 이거. 가라고 엄마. 내가 뭐? 고춧가루 어디? 누나 누나. 왜? 피부색 반전은 안 돼? 자 먼저 가서 문제 빨리 내자. 피부색 반전. 이거 얼마에 뭘 나한테?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문제 낼게요. 예. 라토스는 3cm 이상이다. 그 문제 나올 줄 알았다. 일로 와라. 이상이다. 이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X로 가세요. 잠깐, 근데 여기서 보려고는 누가 자 우리 상관없어. 라임이 형이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거야. 아니야, 라임이가 캠키면 됩니다. 일로 와. 야 우리 정말. 전기 먹을 것 같은데? 라임 지금 확인하러 갔다. 지금 이제 풀밭에 휘어가면 확인하러 간다. 어? 탐나옴 없다. 아 탐. 아 다시야. 우리 다 빠지자. 라임이 형 어디 가는지 보자. 알았어. 다시 해줄게. 나 알아요. 버프가 알려줬어요. 3.5cm. 뭐라고? 아, 자 다시 낼게. 자,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자 뭘? 라임아 너 움직이지 마. 라임이는 삼각을 잇는다, 사각을 잇는다. 삼각이 O, 사각이 X. 삼각이지 라임이는. 안 죽인다. 그치. 너 필기 아니야? 그런 놈. 안 잇는다. 라임 티팬티네. 삼각이 O야? 어 삼각이 O야. 일로 와 라임아. 일로와. 나 움직이면 되는 거야? 어 너 움직여. 라임아 안 입지 너. 라임이 티팬티 맞아 라임이. 잠을 저번에 버프가 알려줬어. 아님 라임이 어 거기에 깻잎 붙이고 다니. 아 다시. 오 왜 깻잎을 붙인다. 자 라임이는 사극을 입는. 아니 잠깐만. 평소 붙지 말고 지금 뭐 입었는지 보면 되잖아. 라임아 캠 벗어. 빨리 벗어. 볼래 왜 벗어. 왜 벗어봐. 캠 보셈. 아니 혼자 보라 하면 되잖아. 깻잎품. 미안함. 누나 있잖아. 말로 해. 채팅 말고 말로. 아, 저 마이크가 없어? 뭐? 마이크 넌 마이크가 있는데 왜 그냥? 자, 다음 누나 문제. 빨리 한국 정신 문제예요. 네, 한국어 꼬박꼬박 해 줘야 돼. 네, 알았어요. 네, 야 빨리 네이버에 30 문제 쳐 봐. 그거 혹시 뭐 나올지 몰라 지금 빨리야. 구글에 쳐야 돼. 구글에. 막 A B C D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A 다음에 B 나와. 다음이 뭐야 루인? D 아니야? D야? 난 D가 좋던데. 나 Z인 줄 알았는데. 아 맞아. 이제 내란이 일어난 날은 1592년 3월이다. 1990년 제가 태어난 날인데. 1592년 3월이다. 임진 외란? 아닙니다요. 임진 외란이요? 네. 야 빨리 크롬쳤어 빨리. 1990년 되면 제가 태어난 날짜거든요. 자 잘못 말했어요. 1959년이 되네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학사에서 임진 외란이 일어난 날은 1592년 3월이다. 나 왕따할래. 나 왕따할래. 연도는 아는데 3월을 모르겠어. 엑산. 어? 아이고 잘못 들었어요. 기원전 네. 200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기원전 사람은 모르는 거야.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은 1592년 3월이 아닌 4월입니다. 네, 어, 봐봐 여기는 페이크 넣을 줄 알았다. 여기 빠가더라 좀 공부 좀 해. 아, 와 씨 여기 뭐라고 했지 그래서. 야 역사를 잃은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어 엄마. 일어난 아니, 날은 나는, 4월입니다. 난 여자 공부면 된다고 생각함. 미키야 나 좀 올려줄래? 어? 4개? 야 이번에 미키가 내봐 미키야. 어 미키 미숫가루 케첩 발라켜 드렁이 냄새. 김우지 우리 언제까지 방송하냐? 나 지금 목 상태가 안 좋거든. 김우지 자 미키가 마지막 문제 딱 멋있게 아쉬워 소라 핵 맞은 거 아니야? 어. 미키야 딱 마지막 문제 딱 네가 내봐라. 아 왜 내가 냈는데 소라 생기는 3월이다 막 이러면서 아, 조용히 해봐. 내가 이거 맵 수정 좀 해야겠다. 응 규칙 좀 써놔야겠다. 안 되겠다.
나는 생 아. 나는 생각이 있다 없다로 하죠. 없지당 어? 없지당.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올라오셈. 아니야 미키 시켜줄 거야 형 뭐. TP를 해줘. TP 따윈 없다. 자력으로 올라가라. 못 올라가 이거. 부셔야 돼. 아 기 못해. 미쳤나봐 진짜. TP 해야 되나? 지금 뭐 현저타임 이기고 있어? 내가 해줄게. 뭐야? 그래. 여기요? 아니 밥 먹고 방금 왔는데 갑자기 문제 내라 생각. 오, 야 이게 여기 전방이 이렇구나. 자, 내봐. 아, 하세요. 자, 이 하나 뭐해 거기서? 너네가 공통적으로 알 법한데 모르는 거야. 어. 리그 오브 레전드. 어? 애들 쪼긋해지네. 어? 정신들. 2011년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 이거 애매한데 정식 서비스? 이게 지금 내가 누가, 그냥 지금 누가 검색하거든요? 아니야. 아님 내가 키보드 나 아니야.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 알아? 나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 알아? 그 전에 하지 않았냐? 근데 이건 내가 아는 거는 2008년. 아니야 9년이야. 그냥 게임이 시작된 건 2008년이거든. 그럼 졸러 가. 아 근데 정식 서비스는 아씨 아 나 이쪽 갈래. 됐어. 잠깐 올해 지금 잠깐만. 아이 짜 2010년? 잠깐 2010년? 자 됐어. 뭐였지 2010년? 다시 말해봐요. 하지 마. 아니 하지 말고 다시 문제 다시 말해봐. 안돼 루이 거기 거자. 아니 하지 말라고. 2011년 로이. 루이 거기 거자. 아 잠시만 이거다 X다. X 맞아. 이게 기절이라고 하면은 딱 헷갈릴만 했었네. 정답? 정답은 2009년. 내가 2009년이라는 걸 알고 있어. 배틀 아니야 그거? 아? 아니야 2009년 정식 오픈했어. 정식 오픈이라니까. 이거 정식 오픈 2009년 10월 달부터라고.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쉬운 문제 하나만 낼게요. 내려가 봐. 근데 이 문제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펼쳐주세요. 오케이? 어? 뭐라고? 자 일자로 모여봐. 닉터나? 아니 일자로 모여서 핫 문제를 내고 핫 두 셋 하면 흩어지잼. 먼저 흩어지지 말고. 오케이. 자 신캐릭 에코 있죠? 롤에. 에코는 필토버 소속이다. 하나 아 나 이거 루인 형한테 들었어. 셋 나 이거 저 형한테 들었어. 나 저 형한테 직접 들었어. 됐어. 오케이. 아 근데 먼저 움직이지 말래도 움직이는 새끼들 뭐냐? 자, 필요가 그랬대요. 자, 에코는 필터오버가 아니라 자운 소속이에요. 아프다. 나 몰랐으면 애들이 가게 됐다. 몰랐어. 잠깐 나 하나 내도 돼? 하나 내도 돼? 뭐? 나 위로 하나 올려줘. 네, 그럼 마지막 문제 진짜 마지막 문제 심은 게 돼. 안돼. 이거 노래 관련된 건데. 아, 활 누가 쏘냐? 아 하지마 시안이요. 아 하지마 누구냐 개념 없냐? 에요. 지금 이거 내려가 있지. 저기요. 미안해 이하나. 내려가 있죠. 저기요 내려가 있죠. 네. 예 내려가 있습니다요. 눈이 없습니까요? 말을 하시라고요 그럼. 슈발. 죄송합니다 슈발. 아 현재 롤. 너무 무섭네. 오피점 지지 다들 아시죠? 아. 예 뭐요? 다 못 들었어. 오피점 지지란 사이트 다들 아시죠? 네. 선정 검색 사이트. 몰라요. 네, 네 모름 됐어요. 어? 개새끼 아니야 저거. 친절한 아, 몰라도 돼. 그냥 말하는 거야. 자. 예요. 승률 롤 챔피언별 승률이 정해져 있어요. 승률이 다 송기로 나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어디로? 아이, 들어 그냥. 승률이 딱 정해져 있거든. 어. 현재 롤 캐릭터 수가 125개야. 어. 근데 그 125개 중에 122부터 125위는 뭘까? 아, 뭘까라. 그 중에 에코, 바드, 신드라, 시바나, 카사딘이 있다 없다. 뭐라고? 에코, 바드, 신드라, 시바나, 카사딘 중에 하나라도. 아니 바드 나오면 말 다 했잖아. 그 중에 하나라도 빼져 있다. 하나라도? 어. 자 이거 애매할 거야. 그 중에 하나라도 빼져 있다. 말 다 했지. 하나 빼져 있다고? 제 문제 뭐는 거 어색한데? 개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맨 뒤에서 5위 중에 에코, 바드, 신드라, 시바나, 카사딘이 있다. 저런 거부터 잡아. 그럼 있지. 맨 뒤에서 다섯 번. 아, 한 번 다시 정리해서 낼래. 맞잖아. 그러니까 뒤에 5 중에 에코, 바드, 신드라, 시바나, 카사딘이 하나라도 빠져 있다. 에코, 바드, 신드라, 시바나, 카사딘. 하나라도 빠져 있지. 근데
내가 어피 좀 지지를 오늘 아침부터 켜놨었거든? 아 근데 솔직히 보지 말자. 안 봤어. 어 봐도 혼자만 그냥 또 조용히 들어가. 자 카운트 셉니다. 아 하나는 빠져있냐고? 어 빠져있으면 5. 다 그냥 5 있다 X. 그러니까 하나 빠져있다 5. 다섯 개가 그대로 그 5 안에 있다 X. 자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 자 카운트 셉니다. 여기네 X. 하나 둘 셋. 야 중간견이다. 중간견이 없습니다. 야 루인 양 나 화면 공간 봐봐. 그대로 보여줄게. 아니야 그냥 맞다 아니다 해. 그냥 말해. 아, 맞다 해. 맞다 아니다 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뒤에서 1등이 카사딘이고 2등이 시바나고 3등이 신드라 4위가 바드 5위가 에코. 얘가 5 맞잖아. 아니지 하나라도 빠져 있다가 5고. 다 들어가 있으면 X야. 다 들어가 있으면 X야? 어. 어? 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다 방송 엔딩. 네, 엔딩이지. 엔딩. 어디 가요? 어디? 이게 엔딩. 어머. 오오 야 여기 딱 좋아. 여성분한테 그리고... 신고해야겠어. 이거 그, 뭔가 그... 여성이 아니. 야, 좀 들었대 이거? 이형 눈이요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추천하지 이거 저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 엑스 만들어 놓은 건데 내일 회의 할 거냐? 내일 해야지. 아 근데 금요일 아니야?